사실 뭐 여행을 가면 힐링도 중요하고 뭐 리프레시도 중요하지만 샤핑을 또 어떻게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샤핑.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왜 다들 막 쟁겨놓고 사잖아, 쇼핑 리스트 보고. 아, 확실히 근데 이런 외국 나가고 특히나 면세점 같은 데서 사면 시중 가격보다 훨씬 싸게 득템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 여행 갈 때 여행 경비 절반을 면세점에서 쓰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자, 그래서 저희가 2034 여러분들의 면세점 이용 꿀팁은 물론 꿀템까지 JTBC4와 C매거진 공식 SNS를 통해서 모아 왔다구요. 서치원. 예. 잠깐만, 잠깐만. 여기까지부터 올라와? 아, 그렇습니다. 제가 읽다 보니까 정말 당장이라도 쇼핑을 하러 가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네. 매장가 15만원짜리 니치 향수. 면세점에서 적립금 이용하면 거의 30% 싸게. 카드 포인트까지 이용하면 반값 쇼핑도 가능해요. 그야말로 핵이득. 맞아. 면세점에서만 파는 루땡솔. 제가 좋아하는 거. 루땡땡 어트 뷰티 제품 꼭 사요. 시땡이도 뷰러도 유명한데 아시안용 블랙 뷰러는 면세점에서만 팔아서 그것도 겟했고요. 환율 체크 꼭 하셈. 저녁에 면세점 사이트에 접속해 내일 면세점 환율 확인 후 자정을 넘겨 결제할지 당장 결제할지 결정. 100불 이상 사면 나름 차이가 난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맞아. 진짜. 나도 진짜 이제 방송 때문에도 해외 많이 나가고 면세점에서 많이 사는데도 이 정도까지의 꿀팁은 몰랐어요. 한번 둘러야겠어, 면세점은 이제. 근데 이렇게 면세점에서 이렇게 산다고 다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꿀팁을 알고도 면세 쇼핑에 실패한 구슬픈 사연. 아이고. 갑니다. 라디오 들어야 돼. 얼마나 슬플지 진짜. 전 처음이었어요. 아유, 뭐가. 그 대학 졸업을 앞두고 열심히 알바한 돈으로 가는 첫 해외여행. 물론 면세점도 첫 이용이었죠. 콩닥거리는 가슴으로 인터넷 면세점 어플을 깔고 가입 축하 적립금을 받고 매일 룰렛 돌려서 적립금 쌓고 쿠폰 모으고 차곡차곡 쌓아두었는데 말이죠. 마우스 광클해야 할 쇼핑 타임이 되고 보니 정작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뭔 소리야. 베스트 뷰티 아이템은 품절 대란에 아무리 재입고 알림을 눌러봐도 깜깜무소식. 안 써본 화장품들은 나한테 안 맞으면 어쩌나. 향수는 싫어하면 향이면 어쩌나. 어? 이래저래 고민과 걱정으로 첫 면세 쇼핑은 아주 폭망했답니다. 저 같은 초보 면세 쇼핑러들을 위한 속 꽉 찬 쇼핑템들 추천해주세요. 아니 진짜 쿠폰이랑 적립금 있으면 뭐래요. 쓸 줄을 모르는데. 이게 제일 정말 너무 속상하다 이거. 진짜 속상하다.